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8월 13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입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금요 경마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어렵게 흘러갔죠. 이건 뭐 실력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어이없게 터지는 경주가 오늘 너무 많았습니다. 무조건 터지는 거에는 이유가 있고, 아무리 힘든 경주도 또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터져도 못 잡은 건 그냥 실력이 없는 거지, 딴거 핑계가 없습니다. 오늘 뭐, 메인 승부 두개 포함해서 네개 적중이 나왔는데, 적중 개수도 모자랐고, 배당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1경주 한방 4.0배 찍어 먹고, 8경주 메인 승부에서 받치기 들어왔죠, 받치기. 배당도 또 많이 떨어졌고요. 2번, 10번. 뭐한 4배, 5배 정도 된것 같은데. 그다음에 제주 9경주에서 10번, 1번, 통쾌해 놓고 1번 장대비. 이게 7번 비상선언이 대가리 팔렸죠. 10번, 1번, 21.3배. 복승식은 12.3배. 거기에 또 하나 메인승부 12경주였죠. 달러박스로 6번 마 제일강산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3번 웅진대성. 제가 이거 어제 2번 표선왕후가 조금 까딱까딱하다 그랬죠. 2번 3번이 아마 대길이 갔을 겁니다. 현장에서 메인승부 6번 제일강산을 대가리로 25.9배, 복승식 13.7배, 3복승 20배. 뭐이 정도고요. 마지막 14경주가 조금 아쉬웠죠. 마지막 A급 승부였는데 이게 6번 마 사상 최강이 대가리 팔렸는데, 우리 달러박스 대가리 4번 충무공을 놓고 때렸는데 4번 1번 13착으로 끝났어요. 몸 백판짜리 진짜 또 백판이 또 끼어들어왔어요. 5번 마 광해청명이 끼어들어와서 4를 놓고 잘 들어갔는데 4번, 1번, 아쉽게 13착. 뭐, 요 정도로 끝났습니다. 많이 부족했고요. 자, 이제 시간이 지금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오늘 조금 답답했던 우리 여러분들, 내일 토요 경마에서 좀 시원시원하게 적중이 좀 나오기를 바라고, 조철도 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과천, 제주 같이 펼쳐지는데요. 과천 경마는 좀 느지막히 5경주부터, 5, 6, 9, 10, 5, 6, 9, 10. 제주 경마는 2경주, 4경주, 5경주. 제주 경마는 좀 초반에 붙고, 과천 경마는 5, 6, 9, 10.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6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 5경주. 자, 요렇게 승부처 메인 승부로 들어가고요. 뭐 일반 경주도 줄 적중 나올 수 있도록 오늘 금요일 경마가 적중 경주 수가 좀 적어 가지고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좀 열심히 좀 달려야 할것 같습니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이른 시간에 빨리 입금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입금자 성함 꼭 써주시고요. 여러분의 이 좋아요가 좀 적어가지고, 조금, 좋아요가 적으면 적중이 잘안 나옵니다. 좋아요를 좀 하나씩 꾹꾹 눌러주시고, 그돈안 들어가는 거예요. 꾹꾹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2년 8월 13일 과천 5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갑니다.
자, 과천 오경주 1300. 자, 이 승부처의 레이스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위에 저 꾸역꾸역 3착 한번 했던 7번 클레오 파워, 송재철이가 타고 있는데요. 요놈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어요. 그만큼 약한 편성인데, 뭐 상대가 약해서 대가리로 들어와도 이상할 거는 없지만, 떠가리가 커서 그런지 꾸역꾸역합니다. 외곽 게이트에 밀려가지고 초반전에 선행 못 가고 앞선에 못 붙이면 그냥 뒤로 쭉 밀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요번 경주에는 하나 좀 원수를 갚을 놈이 한 놈이 출주를 했습니다. 직전 경주에 제가 놓고 때렸던 노렸던 한 놈이 요번 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인기 대가리는 7번 마 클레어 파워가 팔리지만, 자, 요번 경주는 미워도 다시 한번 조철이 직전 경주 놓고 장렬하게 사망했던 한 놈, 조철의 팬분들이라면 어떤 놈인지 대번에 아실 건데요. 자, 과천 오경주는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다시 한번 직전에 빨렸던 우리 예측권 도로 찾아오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한번더 노립니다. 항상 조철이 노리는 승부처의 달러 박스는 이 마필이 잘 뛰어서 깨졌으면 제가 이제 아 조철이 눈이 잘못돼 갖고 그런구나 하고 포기를 하는데, 경주가 꼬였다든지 전개를 잘 결대를 못 풀어가지고 망가졌다든지, 자 요런 마필들은 한번 더 봐야죠, 그죠? 요번 경주 다시 한번 고놈을 노리면서 쌍복 대가리로 놓고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요번 경주에는 분명히 기승기수도 그렇고 코스도 그렇고 조철이 원하는 조건에 딱 부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는 분명히 쌍승시까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가니까, 자, 오경주 현장에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제가 체계는 체크를 안 해놨네요. 메인 승부. 자, 바로 연타로 6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 이번 경주는 요즘 핫한 기수죠. 오수철 기수, 신인 기수, 감량 이점에 펄펄 날르고 있는데, 자,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한 10번 마 블루참, 추임만데요. 경주거리를 그래서 1400에 직전 경주에도 출주를 했는데, 자, 2역 기수가 블루참, 못한 게 아니고, 초반에 좀 발주가 좀 주춤되고 늘어졌었어요. 딱 그만큼 졌는데, 뭐 이동화 기수의 천사박이 워낙 잘 뛰었습니다. 콘코드 스피드는 대가리가 팔렸는데, 아쉽게 이 대길이 팔리고 3착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 성수마방에서 오수철 기수를 기승을 시켰어요. 마이너스 4kg 감량에. 발주만 뭐 발주가 왠간이 늦어도, 자, 이번 경주는 상대가 워낙 약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10번 마 블루참,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바로 옆에 11번 마 순간터치가 아마 대길이가 팔릴 것 같은데, 직전 5월 14일 경주에서는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 받고 그대로 한 바퀴 가다 널널하게 꽂았는데, 직전 경주에는 인기 대가리 팔리고 선행을 못 가니까 퍼지더라. 물론 초반에 좀 나오면서 늦출발도 했고 부딪히면서 좀 발주가 좋질 않았었지만, 그래도 외곽으로 좀 너무 퍼졌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뭐 병력이 좀 있는지 6월 18일에 뛰고 안 뛰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뭐이 구내염, 정치, 발치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특별한 질병은 아니고,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치과 치료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과 치료, 정치, 발치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빨 빼는 거고요. 그 말들도 우리 사람처럼 필요 없는 치아가 있죠, 이 안쪽에.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 사랑니 같은 건가요? 하여튼 뾰족하게 생긴 거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빼내는 걸 보고 이제 그걸 발치를 했고, 정치는 뭐냐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초보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사람은 이렇게 위아래로 씹어 먹잖아요. 위아래로 씹어 먹는데, 말들은 이렇게 이빨을 갈아 갖고 먹습니다. 근데 좀 오래되고 나이 먹고 이러다 보면 이게 판판해야지 밥을 잘 먹는데, 이게 이제 뭐 뿔떡뿔떡 올라와 있다든지, 이 편편하게 면이 고르질 않아가지고, 건초 같은 거 이렇게 비빌라 그러는데 납작해야 이게 잘 비벼서 소화가 되는데, 이게 잘안 비벼지니까 건초 풀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쌓이다 보면 또 그게 무슨 병으로 되냐, 대부분 그게 이제 산통의 원인이 됩니다. 산통. 급체죠, 급체. 말들이 가장 많이 죽는 게 산통입니다. 자, 11분마 순간 터치는 아무튼 출주 공백은, 그래서 출주 공백을 좀 가졌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요놈은 뒤로 돌려놓고, 자, 10번마 블루참에 붙여가지고, 이번 경주 아나짜리 한 마리, 찝어 먹을 놈, 배당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은데요. 앞에 가는 마필은 11번 순간 터치가 정리를 할것 같아요. 뭐 3번마 금성세계도 있고, 9번마 동방의 혼도 있고, 얘네들하고 비비는 그림도 나오고, 아무튼 11번마 순간 터치가 편하게 가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10번마 블루참하고 같이 손잡고 선칩으로 멋지게 날라오는 그림을 하나 보는 그런 마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그놈을 달러박스에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한 구라 때려 먹습니다. 10번마 블루참, 자, 요놈을 놓고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아, 제가 이거 레이스 포인트를 고쳐놓지를 않았네요. 보니까. 뭐, 어차피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시간도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승부처가 9경주입니다. 9경주. 혼합 4군에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이걸 안 가려놓은 것 같은데, 아, 이안 가려놨어요. 어저께 거에서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위에 레이스 포인트 이거 잘못 나간 거니까. 자, 9경주 찍어 먹기 승부입니다. 9경주 찍어 먹기 승부.
이걸 켜놓으면 안 되겠나? 잠깐만요. 이거를 그냥 그래도 찍어먹기 정도는 고쳐놔야 될것 같은데, 그죠? 찍어먹기입니다. 찍어먹기에 대가리는 알려드려야죠, 그죠? 쿨 프린세스입니다. 12번 쿨 프린세스 놓고 됐어요. 참나, 이걸 다 고쳐놨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빠하고. 자, 12번 쿨 프린세스 외곽 게이트에 있고 안쪽에 있는 2번 마 터프맨이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장철 기수의 터프맨이 아마 선행 출라이를 갈것 같은데 직전 경주도 그렇고 직직전도 그렇고 편하게 선행을 가도 뒷심이 간당간당한데 요번 경주 또 하나 빠른 말이 있죠. 이 7번 마 천비성 그다음에 12번 쿨 프린세스도 엄청 빠르죠. 2번 마 터프맨이 그래서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는데 요번 경주도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12번 쿨 프린세스는 뭐 외곽에서 무빙을 떠도 되고 외곽 한 2번매 3번매 붙여갖고 가다가 아마 2번마 터프맨 어깨 넘어 어깨 짚으면서 이러고 외곽 2선으로 갈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뒷심이 까딱까딱한 2번마 터프맨이 최저배당으로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12번 쿨 프린세스를 놓고 우리가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들어가는 그런 경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구경주 12번마 쿨 프린세스 놓고 찍어먹기 한방 아나짜리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갖다 때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마지막 과천 승부처 10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는 오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이게 10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로 잠깐 바꿔놓고요. 10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고요. 아, 이거는 뭐라고 제가 써야 되나? 딱 걸린 한 놈. 딱 걸린 한 놈. 그냥 왔다. 하면 되겠습니다. 예측권 20장 갖다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뭐이 대가리가 없는 것 같아요. 뭐 1번 마 문학스트롬, 5번 위너이즈 웰, 6번 마이티굿, 7번 청춘비바, 거기에 11번 마 컴플리트 타임, 12번 초인강자, 뭐 8번 MJ 포인트까지도 입상권이 가능한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하나 믿고 때릴 만한 대가리가 없는 아마 여러분들이 내일 현장 가셔도 믿고 때릴 만큼 대가리가 빵꾸가 안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필이 능력이 엇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말은 제가 인기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언급을 해드린 마필들 중에서
많이 팔리는데 꾸역꾸역 대고 올라가가지고 한타 부족해 보이는 마필도 있고, 직전 경주에 응댕이 피 터지게 쥐어짜면서 이빠이 갖다 들이댔던 놈도 하나 있고, 뭐 이런 놈들은 현장 가면 많이 팔릴 놈들이고, 상대 마필들이 별로 없고, 최근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놈들이 아마 배당판을 잡아먹을, 우리한테 배당을 선사해줄, 자, 그런 이쁜 놈들입니다. 자, 요런 거싹 잡아꺾고, 요번 주판에 딱 걸린 한 놈이 있습니다. 그놈을 대가리를 놓고 달러 박스에 딱 걸렸는데, 불안한 인기 마필, 지금 제가 한 대여섯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불러드렸는데, 그 중에 일단, 어쨌거나 저쨌거나 너희들은 안 된다. 잘라버릴 마필이 한두 마리 정도 있고, 놓고 때릴 달러 박스도 있고, 그래서 예측권 20장 때리는 마지막 메인 승부,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4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목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계속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오늘 좀 목을 좀 아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현장에서 좀 울부짖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기시라고 화이팅 넘치는 목소리로 내일 좀, 오늘 목소리를 아껴놨다가 저녁 때 내일 좀 지저대야 되겠습니다. 자, 뭐 아무튼 현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른 시간에, 내일 하시더라도 이른 시간에 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경마는 2경주, 4경주, 5경주라 그랬죠? 2경주, 4경주, 5경주. 자, 먼저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고요. 자, 이것도 안 바꿔놨을 것 같은데, 그죠? 토요일, 금요일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아무튼, 자, 요것도, 앞뒷방 다 있는 거는 맞네요. 찍어 먹기도 맞고. 자, 이경주의 승부처. 자, 바로 5번 마. 명인 황후. 얘도 앞뒤 빵이 다 있죠? 명인황후. 5번입니까? 5번. 자, 명인황후를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갑니다. 뭐, 후차권에 이놈 저놈이 많이 팔리는데, 이 제주경마는요, 진짜로 이 현장에서 이 변수가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도, 뭐 제가 이, 지난 다음에 말씀드리면 치사하니까, 몇 경기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진검다리에서 제가 대가리를 얘기를 해놔가지고, 그놈의 대가리를 못 바꿨어요. 야, 그게 들어오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하고, 고민을 하다가 바꿀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제가 못 바꿨습니다. 근데 그놈이 들어와요. 아, 참.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촉이 오고 이런 거를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사전 예상을 해놓으면 그럼 이거 사전 예상 본 분들한테는 역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특히 제주 경마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뼈대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해놓으면,
이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튼 요번 이경주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후착으로 지금 자른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인데 현장에서 못 자를 수도 있고 보니까 갑자기 현장에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거는 내가 고집부릴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고집부릴 상황이 아니구나. 다치고라도 가든지 아니면 거꾸로 자르려고 말씀을 드린 게 이놈을 주력으로 때려야 될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뭐 과천부사는 거의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놈의 제주경만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긴데요. 뭐 대가리는 안 바뀌는 경주니까 5번마 명인황후를 놓고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정리를 하면서 깔끔하게 중배당 한 방으로 갔다 조지는 제주경마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였고요. 제주경마 메인은 4경주하고 5경주입니다. 제주경마는 4경주하고 5경주인데요. 자, 제주경마 4경주, 이거는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어떻게 해놨나. 아, 달러 박스도 돼 있고. 달러 박스인데 이게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 메인 승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뒤에 텍스트는 그대로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뭐, 컨디션 좋고, 준비 잘한 요놈이 대가리다. 금요경마하고 같은 맥락의 그런 달러 박스 메인 승부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가 상당히 그 난타전입니다. 팔리는 마필들은 아마 6, 7, 8, 얘네들이 인기 1, 2, 3이 갈것 같아요. 박성광이 같으면서 마필의 능력이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6번마 특기생. 센 놈은 아닌데, 이 특기생이 정명일이 같았었죠. 정명일이가 타면서 한타 부족했던 모습을 현준이가 타고, 전현준이가 타고, 박성광이가 타고 하면서 마필의 능력을 조금 끌어올린 그런 마필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은 여기까지가 최선인 것 같다. 5군, 아, 3군 올라가면 이거는 그냥 바닥만 칠것 같아요. 여기서 4등급에서 편성 잘 맞춰가지고 한구라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뭐 선입형, 취입형 마필인데, 그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는 별로 느끼지는 못하겠다. 자, 7번만 명성 기상. 자, 이거를 박성광이가 이것도 쭉 타오고, 기록이 1차 관번, 2차 관번, 4차 관번. 괜찮은데, 이 명성기상을 한영민이한테 넘기고, 지는 특기생에 탔다. 뭐, 그냥 자연스럽게 성광이가 특기생을 선택한 걸로 보이죠? 그러면 명성기상보다 같이 타봤던 성광이가 명성기상보다 특기생에 올라갔다는 거는 특기생이 좀더 나아 보인다 이거죠. 명성기상은 이제 2차 승군을 한 놈이고 감량 이점보다는 기존 전력이 얘가 더센것 같다라고 성광이는 판단을 한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8번마 불꽃 질주입니다. 불꽃 질주. 이것도 4월달, 5월달, 6월달에는 방방 날랐죠. 연타 때리면서.
그러다가 4등급 두 번째 경주부터 잣바위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한 번은 인기 2위 댓끼리, 한 번은 인기 3위 준 댓끼리. 자, 홍건이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부담 중량 1kg 내려놓고, 요때 5월 14일, 6월 4일, 요때 조시로 돌아가면 역시나 여기서 뭐 대가리까지 올수 있는 구미고요. 자, 4번마 영원한 강입니다. 4번마 영원한 강. 요번 경기 이게 안 팔릴 건데, 안 팔립니다. 얘는 4군에 올라와서 직전 경주는 안 팔렸는데 계속 팔렸던 놈입니다. 댓끼리 팔리고 준댓끼리 팔리고 인기 5위 팔렸다가 자 이제는 포기했다. 안 팔립니다. 요럴 때 조심해야죠. 안득수 기수, 김태준 마방. 자, 이 4번마 영원한 강. 선입전개 딱 붙어가지고 안득수가 감량 이점에 사고 칠수 있는 마필입니다. 마지막으로 2번마 강남 소년. 2번마 강남 소년. 자, 이 마필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이제 휴양 갔다 와서 세 번째인데, 조희연 기수 세 번째 타고 있는데, 조건이 좀 좋아졌습니다. 자, 요거까지 W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고, 목이냐. 자, 제가 이렇게 언급드린 마필들 중에 우리의 달러 박스 대가리 있다. 컨디션 좋아졌고, 조건이 좋아졌고, 준비도 잘했고, 불필요한 마필이 인기 대가리 열심히 팔려라 해놓고, 우리는 요번 경주 달러 박스, 어제 금요경마에서 약 올랐던 거, 오늘 제주 4경주하고 5경주에 갔다 셰리 패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얼척없는 마본들이 많이 들어오면 토요일 날은 뭐 이틀 연장 그러고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죠. 내일은 종철한테 얄짤없이 걸렸습니다. 자, 내일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목 때문에 아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으니까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것도, 불안한 인기만 한 놈이 아닌데,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 요 제주 5경주도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5경주도 메인 승부인데, 인기 대가리가 확실히 팔리는 게 없습니다. 이것도 인기 대가리 안쪽에 있는 1번마 으뜸 영웅 뭐 여기서 기습 선행까지도 한번 나가볼 수는 있겠지만 이때 선행 나갔었죠. 개성 관국하고 1, 2착 들어올 때 인기 백판 팔리고 날라붙었어요. 그래서 직전도 긴가민가하고 인기 6위 안 팔렸는데 또 갖다 꽂았습니다. 연속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죠. 거기다 다시 1번 게이트를 받았고, 자, 이제 레이팅 40점에서 레이팅 60점으로 올라온 4등급, 승군전을 맞은 마필이기 때문에 5kg 감량까지 생겼어요. 자, 1번마 으뜸 영웅의 조건이 눈에 띈다. 3번마 탐나신사입니다. 탐나신사. 승군전에 깔끔하게 대가리 치고는 직전 경주 댓끼리 이빨 팔려놓고는 앞에서 퍼드덕대다가 부러졌어요.
직전 경기 당연히 좀덜 팔리죠. 깔끔하게 또 박성광이답게 대가리 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승군전 뭐 좋게 봐줘야죠. 승군전 적응 한번 하고 두 번째 판에 대가리를 쳤다. 덕분에 부담 중량 3.5가 늘었어요. 네, 3번마 탐라신사가 있고 또 안덕수 기수 4번마 개성강국 2연속 대가리 때리다가 승군하고 직전 경주는 승군전에 안 팔렸죠. 뭐 겁대가리 없이 승군전부터 들어오겠냐. 뒤통수 때리면서 바로 대가리 까고 들어왔어요. 복승식 50배 때려 먹었죠, 이놈이. 그래놓고는 직전 경주 당연히 대때리가 또 팔리죠. 이게 참 환장하는 거죠. 이때 또 뒤집니다. 그래갖고 75배짜리 배당이 터지는데 또 일주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경마 팬들이나 우리 예상가들이나 경주마의 능력을 잘못 읽고 예상을 잘 못해서 배당판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기성 기수들이 인기마에 올라갔을 때뭐 비인기마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줘야 된다. 뭐 승군전이라고 한번 얼레벌레 타고 능력 검사니까 그냥 잡고만 있고 저는 제가 마사회장 같으면 그런 거 전부 용납 안 합니다. 진짜로. 그래야 그게 공정 경마의 일환으로 오는데 특히 제주 경마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뭐 하여튼 잔소리 같으니까 4번 개성광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6번마 강호 1등도 문성호 기수 이제 60kg인데 딱 때릴 타임만 노리고 있죠. 직전 경주에 한방 때려 먹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한방 때려 먹었어요. 그 2착 승근으로 올라왔는데 배당 내고 올라왔죠. 한타임 쉬고 또 직전 경주에 갖다 때렸어요. 한 20, 30배 나왔는데요. 자, 60kg 부담이 조금 무겁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기본 능력상 들이댈 수 있는 전력이고 마지막으로 7번마 마르스죠, 마르스. 그런 거에 비해서 보면 이 문현진 기수는 그래도 부침이 좀 심하지 않죠. 물론 문현진 기수는 오라스타 오라 시리즈로 상당히 오라 시리즈가 아마 평생 기억에서 잊어먹질 못할 겁니다. 문현진이는 이 문현진 기수가 제가 아는 분의 아들이에요. 저모 서울 모 마방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들도 기수 시험 봤다. 그러더니 또 조금 한참 있다가 우리 아들 드디어 붙었다. 그러더니 이제 그분하고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게 우리 아들을 제주도로 발령을 받았다. 아무튼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문현진 기수가 잘 컸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는 뭐 중견 기수급으로 올라왔잖아요. 최고참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문현진 기수는 그런 사연이 있는 기수고. 자, 7번마 마르스. 요것도 분명히 기본 능력이 받쳐주는 놈이다. 52kg. 여전히 가벼운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이제 호전세를 보이면서 방구 한번 꼈죠. 3착으로 올라오면서. 자, 문현진 기수의 7번마 마르스까지. 1번, 3번, 4번, 6번, 7번. 요 안에서 결정이 될것 같은데 요 중에 한 놈, 그 놈을 우리 두 번째 메인 승부에 달러 박스 대가리를 놓고 마지막 상한가 피날레를 한번 멋지게 불러 보겠습니다. 제주 오경주
메인 승부. 아무튼 제가 오늘 달라박스에서 대가리 냄새를 좀 풍기질 않았는데, 그 우리 팬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저도 오늘 금요경마에서 손실이 꽤 났습니다. 결론은 잃었다는 얘기죠. 뭐 메인승부 두개 맞히면 뭐예요? 돈안 되게 맞히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도 오늘 뭐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잃었을 수도 있고 더 많이 깨졌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내일은 무조건 이길 테니까 제주 경마 특히. 우리는 이거 복수전 갖는 거 좋아합니다. 지고는 못 산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 내일, 오늘, 금요경마에서 조금 못마땅하신 거, 우리 회원님들, 자, 기분 푸시고, 이 방송 보시면, 알았다, 내일 조철이가 잘 한다니까 푹 자자. 그리고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저는 좀 이따가 마무리 준비 잘 하고 내일 승부처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셨다가 내일 밝은 모습으로 또 돌아가실 때 기쁜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마치고 자 내일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